네, 그리고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 피해가 아직 다 복구되지 않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태풍 힌남노에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한강에 나가 있는 현장 취재 기자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어디죠? 네, 서울에 비가 많이 오면 가장 먼저 통제되는 곳 바로 잠수교입니다. 조금 전 오후 9시 50분부터 차량 통제 기준선인 6.2m 수위를 넘어서면서 지금 양방향 차량 출입이 모두 통제된 상황입니다. 오후 7시까지만 하더라도 수위가 5m 정도로 보행자들이 길을 다닐 수 있는 정도였는데요. 강한 빗줄기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약 3시간 동안 강물이 1m 넘게 불어났습니다. 서울시는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9,100여 톤을 넘어서면서 강물 수위가 빠르게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잠수교 외에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통제되고 있는 도로들이 있습니까? 예, 수위가 높아지면서 오늘 오후 양재천교 하부도로 양방향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10시 반부터는 동부간선도로 진입램프 수락 지하차도에서 성동교 구간이 막혔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노들로 1차로와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잠실철교 남단, 그리고 강변북로 일산방향 구간에 물고임이 발생해 운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서울 시내 27개 하천을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서울 둘레길을 포함한 357개 등산로를 전면 폐쇄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에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되면 침수 피해 나지 않도록 주의를 좀 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서울 지역 강수량 어느 정도입니까? 예, 지금 오후 들어 빗줄기가 굵어지면서 계속 비는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최근 24시간 동안 누적 강우량을 살펴보면 제주 바로 다음이 서울입니다. 기상관측소 700여 개 중에 10위권 내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요. 시간당 10mm 가량의 비가 꾸준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잠수교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